카메라만 만약에 나오면 답답하잖아. 저쪽에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랑 자료를 보는 것처럼 저쪽에서도 보느냐. 그 방식이 우리의 이제 스위처 방식인데, 이 스위처들이 그동안에 그 방송국에 쓰인 걸 보면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버튼이. 스위처라고 나오는 버튼들 보는 순간, 아, 저건 방송과 나오는 사람 시켜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레젠테이션한 교실이나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어떻게 그거를 효율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보내면, 오지 않아도 되느냐. 오늘 여기서 수업을 듣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를 만들게 되면, 그건 엄청 큰 시장일 거 아니에요. 그 MBC에 가서, KBS에 가서, EBS에 가서 찍어서 올리는 강의 내용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 방식이 만약에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교실이나, 가서 봐야 됐든, 프레젠테이션, 가서 봐야 됐든 거를 다, 프레젠테이션은 거기다 자료를 보셨단 말이에요. 자료 볼려, 선생님 볼려 하는 그 환경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면, 야, 여기 강사를, 이 강사를 나는, 예를 들어서 크로마키를 시켜가지고, 여기 크로마키를 시켜서,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하자고. 크로마키를 시켜서 여기서 크로마키를 딱 따면은, 저 에어컨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제 나는 지금 여기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풋을 저렇게 넣었어. 이제 이쪽 카메라를. 그러면 이제 핸드폰 보는 사람이 좀 들다답할 거네. 아, 거기 누가 있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 스크린 1에다가는 PPT를 저기다 이제 넣은 거예요. PPT든 카메라든 뭐든지 보일 수 있는 저 모니터가, 거기다 뭘 넣느냐, 카메라냐, 파일이냐, 동영상이냐, 줌으로 들어온 사람이냐. 그 사람을 저 모니터에 넣어주면은,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가는구나. 이게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저기 이제 이 대표님이 여기 나오게 한 거지. 여기다 이 대표님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면 교실이고 비대면 교실이잖아요. 자, 이제 이게 개념이야. 강사가 있고 멋진 방이 있어서 거기에 원격지 학생과 또 교실 학생, 우리 이제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과 선생님 하면 교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상 교실, 그 스마트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이게. 그럼 스마트 클래스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런데 있잖아. 나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이 카메라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이 카메라 가까이 가면 좀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실제 교실에서 찍을 때 움직이듯이 우리가 가상교실의 강사와 자료들을 합성해서 교실을 만들었으니까 가상 카메라로 움직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메타버스 교실에 간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교실이라는 세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실에는 내가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고 저기에 대표님이 원격지에 앉아 계신 학생들이 정대면 얼굴을 똑같이 보면서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장면 하나를 이제 방송국 장면이잖아. 장면 이렇게 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좀 가운데로 옮기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메타버스니까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아주 속 편하잖아요. 다른 데는 카메라 배치하고 사람 배치하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우리는 카메라로 선생님을 따다가 여기다가 그 장면에 어느 위치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이쪽 화면 약간 더 옆에 키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쪽 거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카메라를 가상에 더 당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왜냐면 강의할 때 선생님하고 학생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예? 그런데 이게 장면, 요 카메라야. 우리 왜 카메라 여러 개 있잖아요.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거로 가니까 쭉 들어가면서 그 선생이 약간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놓고 아 여기서는 그 이 모니터 프레임을 있잖아. 이건 모니터 프레임이야 그냥. 그냥 그림 장식 넣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스크린 1은 나는 이렇게 좀 배치하고 스크린 2는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자.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든지 거기 가서 책상도 여기 책상이 여기 있어. 책상인데 나는 좀 빨간 거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저 컬러를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휴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원래 있던 거. 이 이제 컬러도 조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 하나를 자, 이런 그림을 넣었다. 그런 책상을 넣었어요. 그럼 그 책상을 위로든 아래든 맞추든 약간 이렇게 맞추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그 책상을 그 가상 교실 안에서 이 나랑 책상을 합친 것 뿐이에요. 그지? 합치고. 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고 저 모니터를 넣으면은 저렇게 되는데 아이 그러면 저 배경을 갖다가 이 저 뒤에 있는 배경을 나는 좀 이런 거로 좀 바꿔버리자. 뭐 이런 그림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면은 느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 그림 하나 바꾸고 앞에 책상 갖다 놓고 강의하잖아.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뉴스룸 같은 데서 하는 게 뭐야. 뒤에다가 이제 손석희가 앉으면 뒤에다 해놓고 카메라 들어갔다 뒤에 거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했는데 차이는 거긴 실제 공간이고 여기는 가상 공간이 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은 그러니까 무지 편하잖아. 자 이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 첫 번째는 선생님하고 사람 어떻게 놓느냐 제일 중요해. 배경이야 뭐가 나오면 어때. 그냥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장식을 해놓고 A 선생님은 저기다가 그 저런 그림을 넣고 B 선생님은 나는 방송국처럼 이런 거 하나 꾸며가지고 넣겠다. 그 다음 장면은 뭐를 원하냐면 이렇게 해주면 저희 이 대표님이 주는지 안 보는지 금방 알잖아. 여기다 넣으면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나는 거기다가 그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저기에 동영상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의 그 장면들의 영상을 만들어서 저기다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와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자료도 보일 수가 있다고요. 이 PPT를 키면은 PPT가 올라온다. 그리고서 내가 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또 지가 변하게 한 거예요. PD가 안 해도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장면이 커진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뭡니까? 하고 설명을 시작하면 이게 커지게 한 거예요. 그거잖아. 포인터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포인터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화면이 커지게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만있어. 여기다 사람을 있잖아. 잠깐만. 이 사람을 갖다 나는 그 이 장면에서 약간 옆으로 여기다 놨으면 좋겠어. 더 키워줘도 돼. 책상을 조금 더 위로 옮겨.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내가 앉는 위치가 이쪽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약간 변한 거지. 이렇게 해놓고 야 이 저 이 화면 좀 더 크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크게 해주면 돼. 작게 해주면 돼. 쓰고 싶으면 서서히로 가면 돼. 그지? 서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저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올 때는 여기 가서 역시 여기 있는 거 액터 위치 그 다음에 이 모니터 크기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회전까지도 또 여기서 커브 스크린으로 이렇게 좀 커브가 비싸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을 해놓는 순간 저 장면은 100만 불짜리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타이틀 안 보이면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데서 저 모니터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장면을 몇 개 만들었느냐. 이쪽 장면이 나오는 파워포인트 위주의 장면, 학생들이 나오는 이 장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운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아까 멀리 나오는 걸 좀 바꿔서 복사완으로 가서
카메라를 약간 더, 좀 여유 있게. 요 정도로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이제 방송을 이제 다 됐어. 준비가 다 끝났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냐? 모니터 두개 썼어. 그 다음에 강사가 있고, 책상이 있고, 배경 그림이 있는 데에서 장면 A는 선생님이 조금 스튜디오처럼 나오게 하자. 저게 저절로 갔잖아. 장면 2는 조금 더 움직이게 하자. 이게 약간 움직이는 거 있잖아. 이게 몇천만 원짜리 기술이야. 왜냐면 방송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해. 후보가. 저는 대통령 후보 뭐 이해창입니다. 그래서 한 2, 30초 얘기하면 척커덕발 싸이 들어가. 약간. 또 척커덕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하는 게 방송이에요. 방송은 절대 한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뭐몇분 이상 이거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약간씩 생각을 바꿔주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샥, 자기가 알아서 샥 하는 거를 이제 거룩하게는 인공지능 PD라고 그래요. 저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저것 때문에 카메라맨이 필요해서 누르고 이 작동을 해왔잖아. 이 스위처 믹서 그 버튼을 아무나 못 쓰니까 그걸 쓰는 사람을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기술자지. 테크니컬 디렉터 와야 돼. 딴 사람 오면 PD도 안 해. 야, 작동 건너가 해. 그 다음에 카메라맨, 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여기다 토크백으로, A 카메라, B 좀 잡아. 조금 좀 널리 잡아. 이거 다 하는 거야. 하면 프리뷰가 쭉 나와요. 그럼 TD 보고, 자, 준비됐어? 오케이. 장면 C 스위치. 장면 T. 이렇게 나가는 거가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PD하고 강사 사이에 신호가 잘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PD는 잘 알아야 돼, 그 상황을. 알아서 PD가 학생이 돼서 스위칭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있는 모든 방송국의 현재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TD라는 복잡한 장비를 아무나 못 씁니다. 두 번째,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장면을 잘 잡아줘야 돼. 세 번째, 그걸 합성하고 바꾸는 TD들이 미리 프로그램 딱 해놔야 돼. 다섯 번째, PD가 현재 방송할 때에 어떤 장면을 보낼까를 결정해야지 빨리빨리 스위칭을 해야 돼. 그런데 강사하고 이거가 안 맞을 때가 많아. 특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 스위칭을 어떻게 한다. 갑자기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시는데 성도님 얼굴 나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회와 그 다음에 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강의하는 많은 강의들은 PD가 힘이 없어요. 응? 힘이 없는 게 아니라 PD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마음을 읽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고정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 거의 90% 이상이 고정이야. 학교, 대학교 강의하는 거면 다 고정이야. 그런데 방송에서는 고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3초도 유지하지 않아요. 영화 가서 여러분들이 장면이 몇 초간에 전환되는 거 보세요. 2초, 3초에 팍팍팍팍 변하는 거예요, 영화는. 이게 40분, 1시간에 인생을 다 그려야 되잖아요. 드라마 조금 더 가는 거고, 음악회 같은 거 15초, 10초 이거 가는 거고, 다 10초에서 20초 사이는 변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전문 방송처럼 나가야 되니까 저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장면 4신이 나가면은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나가는데, 뉴스 처음 시작할 때, 빰빠라밤, 뭐, SBS 9시, 8시 뉴스 쫙 들어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아나운서냐, 자료냐만 나오지, 거기서 이거 딴거 보낼 시간이 없어요. 이 뉴스라는 15초, 10초 사이에 세상 얘기를 다 바꿔 나가야 돼. 근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오늘은 뭐가 있었습니다. 어깨거리.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빵! 해서 이제 그 현장 가겠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 자료, 이거를 나갈 때, 이제 아나운서 중요하지. 안녕하십니까? 이게 나가는 거죠. 나가다가, 여기에 올라가서 오늘은 이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여기서 방송에서는 얘를 다당 누르면서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 보게 하고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를 모든 스위처를 선생님한테 강의하면서
저걸 바꿔가면서 하라고 그러면은 할 선생님이 몇 분 계시겠어? 카메라 들이대고 조명 키면은, 이게 조명 키고 카메라 키면은 마치 앞에 한 1,000명 앉아있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여유있게 하게 하려면 이제 저 장비가 선생님 마음을 거꾸로 읽어가야 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한 얘기 있잖아. 주소를 왜 주소치기를 눌러서 주소를 치냐. 주소 같은 거 들어가면 주소라고 올라가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 주소 쓰는 데가 나오면은 그냥 쳐놓으면 주소인지 알고 주소 치고 전화번호 나오면 전화번호 가는 거지. 그걸 또 전화번호 앞뒤에 뭐 붙어 있는 거 왜 넣느냐. 이걸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이 원터치 윈도우스를 처음 만든 스티브 잡스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가 윈도우스라고 만드니까 저 카피한 거다. 우리가 만든 iOS에 있는 걸 그렇게 하냐 얘기했듯이. 그 우리는 뭐냐? PD들이 왕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 여기에 보면은 이 보이는 걸 PPT냐 뭐냐는 원 클릭으로 돼서 선생님이 이 복잡한 버튼을 할 필요가 없이 해야 된다. 왜냐면 선생님과 자료니까. 두 번째는 저게 세팅 되고 나면, 세팅은 사실 하나지. 무조건 파워포인트지. 파워포인트 올리고 시작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교육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스위처 기능을 저 가상 스크린에 하는 기술이 우리의 특허, 저 지금 펜딩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스위처는 모든 카메라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보내는 거야. 합해서 내보내게. 우리는 저 안에 가상 스크린으로 갖다 올려다 놓고 걔들을 재합성해서 그걸 스위칭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은.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다림의 아이 스튜디오를 어디다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개인 스튜디오. 이거 지금 개인 스튜디오잖아. 개인 스튜디오. 회의실, 제 사무실, 방송실. 이걸 다 이제 기존에 있는 모든 방송실, 기존에 있는 모든 회의실은 회의실에 와 그러면은 온 사람끼리 회의했지만 지금 안 온 사람들이 저쪽에 보고 있잖아요. 안 온 사람도 이걸 보고 온 사람도 저걸 보니까 올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걸 듣고 수업을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실에 와서 저 프로젝터 있는데 스크린 보면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또 컨퍼런스를 갔어.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가서 300명이 모인다, 200명이 모인다 갔어. 가면은 저 앞에 스크린이 이 눈의 필드 오브 뷰를 보는 5도도 안 돼요. 거기다가 300인치, 200인치를 놔도 여기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눈에서 볼 때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밖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 필드 오브 뷰가 10도, 20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강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나냐 그거예요. 이걸 보는 게 낫잖아. 이 강사 얼굴도 표정도 다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역사로는 6천년, 이 칠판이 생긴 역사로는 200년밖에 안 됐어요. 칠판, 이 블랙보드 있잖아. 프로젝터로 하는 프로젝터 스크린은 40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 사용은 20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자칠판이라고 나오는 테레비는 지금 80인치밖에 안 되니까 조금 부족해. 그런 프리젠테이션의 공간, 교실, 회의실, 강당, 이 모든 문화는 코로나 이후 5G 스마트폰 시대로 오면서 격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일대 다수가 되는 하이스피드 네트워크가 됐으니까 이 HD 비디오 같은 경우는 2Mbps면 거의 깨끗해요. H.264라는 압축 방식에 의해서 2Mbps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가를 얘기하고 있는 5G, 4G가 됐을 때에 최소 지금 100메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보통을 알아요. 100메가라는 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시절. 1메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1메가 BPS 초고속 통신만 하던 게 2000년대예요. 우리가 앞서간 게 2000년대 초반이야. 우리나라에만 PC방이 생긴 거야. 그 초고속이 되니까. 초고속이 전화선으로 1메가 BPS 가던 시대예요. 지금 100메가는 웬만한 데 다 나오는 시대에 10명이 들어오면 20메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줌이라는 게 갑자기 여러 명도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디오 문화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뭐 카톡에서 비디오가 안 돼서 페이스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나 하지. 그 채팅으로 대화나 하지. 얼굴은 무슨 얼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 관계 아니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비디오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점점점 프레젠테이션이 되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 차원의 전 세계가 비행기를 가라앉히고 만남을 못하고 컨퍼런스에 못 오게 하는 시대에 다행인 것이 4G가 아프리카까지 다 깔렸다. 네팔, 부탄, 내가 여기 부탄하고도 해봤는데 화질이 아주 깨끗하게 나. 그러니까 전 세계 히말라야 앞에까지 저기 저 이과수 폭포 앞에 있는 브라질의 내 펠칙 친구랑 했더니 거기도 HD로 나와. 이 놀라운 세상이 딱 되고 나서 묘하게 코로나를 탁 나온 거야. 나는 코로나 걸렸었지만은 이 걸려보니까 그냥 감기 정도야. 아, 물론 조금 심한 독감 같이 왔지만은 이틀 아팠어, 이틀. 절로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 격리센터라는 데 갔더니 전부 여러분과 젊은 사람들이야. 다 안 아프대. 처음에 좀 몸살 난 사람 있고,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찌됐든 몸이 건강하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상황에 몸만 날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4G, 5G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런 장비, 방송을 통해서 그 한 스크린에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게 스위처인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그동안에 보수적인 방송 기술에 의해서 어려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가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어디서든지 돼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위처로 있었던 그, 이게 이 썩스라는 표현이 나쁘다 그런 뜻이야. 이거 앉아가지고 말이야. 모든 방송의 TD들이나 PD들은 애헴하는 거야. 교회, 웬만한 교회 가면 다 이만한 거 말이야. 다 4, 5천에서 한 1억짜리 되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거 놓고 결국은 스위처 4개 바꾸고 있어, 대부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가 되느냐. 그동안에 그 스위처에서 여기 쓰인 것처럼 이렇게 스위처를 버스로 A로 들어온 걸 B로 잡아서 다시 합성해서 이렇게 나가던 이 방송 문화를 나는 가상기술, VR 공간 안에 집어넣고 하는 걸로 바꿈으로써 기술은 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게 마우스로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 아이스튜디오야. 근데 PC에서 하니까 녹화, 전송, 화상회의가 다 그냥 다 되잖아. 이게 저런 일반 방송 스위치 상대랑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기존 방송국의 문제점이 뭐냐. 복잡한 버튼들이 너무 복잡하다. 조작이 복잡하고 세팅이 해서 일반인은 거의 안 된다. 운영자가 늘 장비를 운영해야 된다. PD, TD가 있어서 해야 된다. 발표자와 운영자 간의 협력이 안 된다. 칠판 프로젝터 같은 교실에서는 조명 카메라맨이 이걸 하려면 무지 어려워요. 프로젝터 켜놓고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 안 나와. 밝게 확확 변하니까. 그 줌이나 화상 환경, 이런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안 돼. 유튜브 하려면 또 다시 옆에다 엔코더 놓고 장비 넣고 복잡하게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방송, 녹화, 줌 이런 거 추가 장비 필요하다. 카메라 3발이, 마이크, 스피커 등 이런 것들이 완전 스튜디오 공사를 다시 해야 돼. 대단한 방송국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사와 작가와 PD들이 작업을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이 정보화 시대, 세상이 뻥 뚫렸는데 전부 기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대에 동영상 정보는 다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에 우리 나이츠넷에서 했던 텔레프레젠스라는 거 있어요. 시스코, 폴리컴인데 이게 한 15년 동안 텔레프레젠스는 뭐냐면 여기 파워포인트에 강사요. 강사가 따로 텔레비에 나가고 프로젝터에는 PPT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15년간, 20년간 사용, 지금도 그걸 많이 팔고 있어요. 그 방식과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은 뭐가 다르냐. 아이스튜디오는 프리젠터와 프리젠팅 자료를 하나로 합성해서 세상에 어떤 텔레비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텔레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텔레 프레젠스 시대의 화상회의가 아닌 텔레 프리젠테이션 시대가 된다. 거기 핵심 기술이 뭐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간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 어떤 걸 해결했냐.
이 데스크탑 방송국, 우리 그 데스크탑 PC라고 얘기했잖아요. 데스크탑 PC에서 있는 것처럼 퍼스널 PC,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잖아. 퍼스널 컴퓨터를 한 것처럼 나는 퍼스널 방송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KBS를 여기 사무실에 갖다 놓자.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퍼스널 스테이션, 여기가. MBC도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 퍼스널 스테이션이라는 게 뭐냐? PS다. 아이스튜디오는 PS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PD 방송국 이 모든 거를 누가 하느냐? 강사가 한다고 그래요. 셀프로. 셀프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운영자 없고, 컨트롤룸이 없고, 카메라맨 없고, 모든 게 없는 이런, 언제나 방송이 되는 자기 방송국이 되게 해서 사무실에도, 강의실에도, 회의실에도, 강당에도, 교실도 전부 거기 온 사람도 더 집중되게 보고, 안온 사람도 볼수 있고, 그때 안본 사람도 다시 볼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디오 만든 거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스튜디오, 카메라맨, 스위처 믹서, PD, 장비 운영 TD, 원격 리포트 중계차 줌이니까, 송출 녹화 장치들이 다 없는 강사서 혼자 사는 셀프 방송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줌 이런 게다 된다 그래요. 그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장비 저런 게 이제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데스크도 만들고 스탠드도 만들어서 이걸 했다. 그렇게 해보니까 특징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얘기한 뭐 PPTD가 자동으로 된다, 특수하게 된다, 방송실 공사가 필요 없다, 올인원 스튜디오다, PDF 파일 같은 거 직접 올려서 한다. 어느 방송 장비도 방송국 PDF 바로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 자동으로 되게 해놓은 거야. 그 중에 중요한 게 스마트 PD 기능이라는 건데, 이 작동하는데 여기 버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오직 마우스로만 해. 그게 우리 특허 기술이에요. 이 방송을 포인터로만 하게. 선생님들 강의하려면 이거밖에 없어. 보면은 이거 가지고 하세요. 그럼 여기 와서 자기 파워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아, 이거는 이렇게 그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지금 이런 카메라 선택 전환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컨트롤룸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모든 데는 이 컨트롤룸이 있어. 아주 방송국 가면 이게 아주 자랑이야. 자, 우리 방송실 보여줄게요. 그럼 이 안에 스튜디오에 저기 강사가 앉아 있어. 밖에서 이걸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방송국을 불 끄게 만들어. 왜냐면 뭘 하나 하려면 같이 팀이 가야 되니까. 카메라맨 들어오고, 선생님 들어오고, 작동하고, PD하고, 이거 적어도 두명 이상 있어야 돼. 근데 그두 명이 대화하려고 그러면 방이 벽이 막혀 있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국들, 우리나라에 있는 2만 개, 3만 개 이상의 방송 스튜디오들이 전부 운영이 안 되고, 학교에, 뭐잘 알겠지만, K-12 학교 이런 데에, 모든 학교에 방송실이 다 있어요. 다 있잖아. 또 웬만한 기업에 방송실 없는 데 없어요. 그 방송실에 가면 불이 거의 대부분 꺼져 있다. 이번에 코로나로 전부 비대면 수업하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뭘 주냐. 방송국 하라고 돈을 보내요. 막 몇천만 원씩 보내죠. 그런데 방송실이 있는데 왜또 방송국 하게 하느냐. 이게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방식이 여기에 그뭐 새로 짓고 다또 이걸 짓고 있어. 짐은 또 다시 강의가 비대면 강의가 되지 않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의실은 이렇게 방송실에 이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다 된다. 이게 강동구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원래 있던 스튜디오를 빼고 우리 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거기는 운영자가 선생님 오시면 카메라 조금 봐주고서 하세요를 혼자 하는 거예요. 원격 수업이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그 새로운 문, 이 5G 시대의 비디오 소통 시대의 이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 지금 본 것처럼 가상 교실에, 가상 전자 칠판에, 가상 카메라들로 자동으로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방송 장치 특허를 낸 거예요. So you can make many 그래서 different. 이제 이 올인원 이 서버에 이 서버 하나가 들어가면 카메라들을 연결하고 노트북 연결하면 알아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된다. 거기에 줌도 하나 인풋이 되는 거예요.
줌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중계차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 장치라는 것으로 이걸 만들어서 교실에도 강의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격 교실에도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지금 저쪽에 저 보고 계시잖아. 원격실에 나오죠. 그게 핸드폰에 나가잖아. 이렇게 핸드폰에 보는 걸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원격 교실, 공유 교실이라고 그러고, 이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지금 내가 강의를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저길 보고 나도 학생으로 보냐. 눈높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 이제 지금 서울예대하고 어제 카이스트의 한 교실을 했어요. 선생님이 혼자 쓰는 스튜디오 말고 교실에.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서 하셔. 앞에 큰 스크린 나오니까. 250인치에 나오는 강의를 하면 애들도 거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기 보듯이. 저게 텔레비지만 큰 스크린 나온다 쳐보세요. 그 강의를 볼 때 선생님은 눈이, 여기 내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내 눈이 전부 여러분하고 눈 맞춤이 되는 거예요. 동시 눈 맞춤이 되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부 자기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개인 강사처럼 되게 돼요. 이 강의 방식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온라인 VR 시대를 시작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장치는 그동안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던 거를 혼자 하게 만든 거고, 여기 이제 서버로 판다는, 여기 이제 뭐 200, 300, 400 이런 서버들이 쭉 있는데, 이 장비를 넣어서 기존의 걸 여기다 연결하면 딱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컴퓨터니까 학교에 있는 전자교탁에 있는 거든 방송실에 있는 가서 우리가 약간만 손을 보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약간 손 보면은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실은 방송실을 할 수가 있다. 모든 회의실. 회의실 가면 그냥 프로젝터 하나 켜놨잖아. 거기서 프로젝터 하나 더 켜서 줌 연결하고 저장비만 들면 회의실은 전부 방송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건 400이라는 거야. 지금 이제 그 기능 중에서 아주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만든 이 400이라는 기능인데 여기에 요거야 지금 400. 그다음에 5000이라고 지금 이제 거기 나이트넷에 있는 5000. 이제 프로 버전에. 차이는 뭐냐? 이거는 강사가 하나야. 그런데 이제 5000으로 가면 강사가 다섯 개예요. 크로마키가 다섯 개가 돼. 그러니까 뭐 손석기 대담을 한다면 A, B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기능이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섯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크로마키 된다. 두 번째는 장면이 12개야. VR 카메라가. 왜냐면 스튜디오는 보통 카메라 3개, 4개 들어가면 돼. 이게 ISO 400이야. 12개 카메라 들어갔다. 엄청난 PD야. 대단한 PD들은 12개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되게 5000 이상을 만들고 7000은 완전 방송국에 쓰는 기능으로 더 멋있게끔 되게 돼 있어요.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MCN 방송국을 누구나 해서 이런 이동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든 거지. 특허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 거고. 이걸 처음 400을 만들어 가지고 써봤어요. 네. 네. 방송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개 쇼 해외 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여기가 이제 서울경제TV에서 일반 스튜디오예요. 일반 스튜디오는 크로마키를 안 하고 스위칭을 다 이걸로만 하는 방송을 6개월간 한 거예요. 그때 조건이 뭐냐? 여기 이게 부조실이야. 이게 다 자기들 쓰고 있는 장. 이 장비 하나도 못 쓰게 한 거예요. 이거 안 쓰고 우리 거 하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게 하자 해서 나온 이 방송을 여기서 한 거야. 이것도 지금 학교에 자, 이것처럼 이런 여기 PD는 PD를 하지 않고 이 선생님 강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백석대학교야. PD 작동 하나도 없는 거야. 안 하고 선생님 혼자 강의하신 거예요. 그냥 네, 혼자. 그래서 도시는 도시가 그러니까 셀프 강의가 됐을 때 강의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자, 다 이것처럼 이런 도시들이 브랜드. 이거는 이제 그 7000인데 지난 2008년 6월 북한 영변에 원자로 냉각탑이 폭발음과 함께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전파를 탔고 자. 현장을 지켜본 성김 당시 미 국무부 과장은 활짝 저 장면이 실제 뉴스룸이 아니에요. 가상이야. 저런 거는 여기서 금방 만들어. 뒤에 벽 놓고 파워포인트 놓고 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여기 뒤에 서서 하면 돼. 거리만 되면. 그러니까 저런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게 하느냐가 우리가 만드는 이거의 타겟이에요. 이거는 방송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하면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뭐 정치 채널, 무슨 먹방 채널 이거에 있는 기본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과거에 알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여러분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서 이런 스튜디오도 이동식으로 이제 스튜디오 공사 없이 하려고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런 교실에 가서도 해보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이런 데 가져가서 이런 데서 방송을 하면 이게 나가니까 그대로 현장도 아름다워지고 이게 되는 거고 실제 이제 미래부에서 하는 이렇게 하면 VR 방송 그럼 지금까지 컨퍼런스 가면 어땠어요?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옆에다 테레비 하나 켜놓고 거기다 뽑아줬거든. 그 중계라고 그래. 우리는 합해서 프로젝터로 나가니까 사람들은 스크린만 보면 강사가 커졌다가 자료가 커졌다가 되니까 자동으로 이 방송이 멋지게 돼가고 같은 거를 현장에서도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나가니까 현장 중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옛날 스카이프 지금은 줌이지만 스카이프로 그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강의들을 했던 거고 이게 여기 있는 이게 텔레프레젠스야. 그동안에 이제 텔레프레젠스 하면은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자료 이게 시스코 자료야.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를 우리는 여기다가는 상대방 사람들이 나오고요. 사람들은 여기다가는 발표 자료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Saludos. Te habla Livia Arellano. Me encuentro aquí con Ivonne Quesada y Gigi Núñez. Hola muchachas. Hola, Livia. Hola a todos. 예, 구글 행아웃으로 한다. Hola, Gigi. Hola, Livia. Hola a todos.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발표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시스코 장비 있는 데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Excelente. 시스코는 네트워크 통신만 하고 거기다가 같은 장비로 얘만 아티카면 된다. Pueden ir a la página de Disciplina Positiva de taller y Gigi un mensaje. 이것도 내가 이제 그 미국하고 Especially when you have a when you have a broadcast. Now we are doing bidirectional. 뭐 이제 그런 것들 있고 현재 이제 뭘 만든 거냐면 교탁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탁식으로 만들어서 강의실에 넣자. 또 저렇게 저 스탠드라 그래요. 이 교탁으로 하는 거와 여기에 이런 스탠드형으로 하는 걸 넣게 되면 어디든지 돼. 사무실에도, 회의실에도, 스튜디오에도 다 저거만 넣으면 한 시간 안에 다 된다. 그럼 이 안에 이 카메라도 여기다 걸게 해놓고 이 높낮이도 조정되게 모든 걸 되다 보니까 저 방식들이 이 방송국의 스튜디오 공사를 안 해도 되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노트북으로 하는 버전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시장이에요. 하나는 셀프 스튜디오, 또 회의실, 내 방, 이 내 방이죠. 여기서 미팅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오피스, 저쪽에 있는 방송실. 방송실 이거 하나 놓고 여기 사람을 쭉 앉아서 방송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실. 여기에 교실, 교실에는 교탁, 여기 강당에 갖다 넣는 거, 들고 다니면서 이런 행사할 때 하는 거,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장비만 가져가면 되게. 아까 이제 그 원리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셀프 스튜디오라는 데스크, 아이 스탠드, 아이 오피스. 사실 두 가지 데스크하고 이 스탠드를 가지고서 다 교실에 넣냐, 강당에 넣냐의 차이예요. 약간씩만 변한 것 뿐이야.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서버를 팔았던 거고 지금은 아예 교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다 바꾸자. 그래서 회의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죠.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앉아있는 사람 원격지 발표 이게 다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실제 그 여기입니다. 광면에 보시면 내가 여기서 하고 대전에서 10개를 원격지 본 거야 저게.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저처럼 아무 데서나 나는 여기서 저게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GP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도 하고 친구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이제 가상 교실 안에 난 여기서 한 거지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서 원장님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준 방식이 아니라 가상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카메라들을 넣어서 가상 카메라로 이 장면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 지금 거기 이제 5천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니터가 5개 올라가면 지금 하나 이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강의하듯이 이걸 누르면 다음 장 다음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저절로 커져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저처럼 아무데서나 회의를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금 각 TP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이제 가상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는 주로 견적을 어떻게 내느냐. 아이스튜디오 가격. 아까 7천, 5천, 4천, 3천. 그 가격 딱 정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저 스탠드. 저게 500만 원이야. 대략. 모니터, 카메라 다 집어넣어서 500만 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카메라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데스크 하나 들어가면은 뭐 이제 모니터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죠. 대략 한 500만 원짜리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이스튜디오 가격이 얼마다 돼. 소프트웨어 지금 같은 기능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냐 아니냐의 차이야.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모니터들에다가 파워포인트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넣어서 합성해서 멋있게 나가느냐. 그래서 이 방송국을 파는 거야 우리는. 이 방송국을 사무실에다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무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다 넣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냐. 교실에 하는 거냐. 교실 교탁 넣어주면 끝이야. 교탁 넣고 프로젝터 몇 개 연결해주면 거기 다 나가는 거야. 또 무슨 저 이런 이 강당에다 프로젝터를 많이 넣을 때는 우리가 BD월이라는 걸 줘요. 월 기술을 그 비슷 파사드라는 걸 주면은 다른 교실들이 크게 나오는 거야. 줌을 하면 이렇게 쪼가리로 나오잖아. A교실, B교실, C교실 특에서 교실에 가면은 다른 교실들이 크게 나오게 보이는 그 교실을 지금 선택 저 지금 몇 군데다가 하고 있어요. 또 방송실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방송실은 컨트롤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상관없어. 그냥 가서 우리 거 저 데스크 집어넣고 앞에 테레비 세 개 넣으면 되는 거야. 이 그 방송실마다 가서 우리 거 집어넣으면 된다. 아니면 거기 있는 데다가 그냥 우리 장비만 바꿔주고 모니터를 달아주면 되는 거야. 이 벽에 이 크로마키까지도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게 해놨어. 다 편하게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다 교실 안에다 넣는 거지. 강당에 크게 LED로 되면 이렇게 나와. 두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건 내 싱가포르에서 발표할 때 이제 나만 이걸로 한 거지. 왜냐면 이때는 여기 이게 너무 어두워. 다 꺼. 근데 나는 여기다 놓고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나온 거지. 교실 같은 데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어서 노트북 가지고서 강의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미래부 같은 데 이렇게 한 거고. 이것도 뭐 이런 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강의는 어디든지 보게 된다. 지금 뭐 정부 과제 발표라는 건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게 다 이제 이걸로 되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 여러 대가 들어오면은 이 뭐 여기 총장님 뭐 회장님 다 모여서 이거 하는데 이 여기 앞에 프로젝터 두 개 켜가지고 이렇게 켜놓고서 이때 여기 줌 여기는 우리 아이스튜디오 합성을 이렇게 한 거지. 크로마키 가장 아니고 중요한 그 공성이 예정되어 있는 이유는 두세 군데 맞는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저런 데서 저 정도로 중계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방송국 같은 경우는 대단한 준비를 해야 돼, 몇 시간부터. 근데 우리는 가서 몇 시간 안에 다 만들어놓은 거야. 어떤 정책이나 제일 어려운 점. 이거는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을 일로 넣어서 이렇게 합성한 게 또 방송이 나. 줌을 보는 사람은 합성 장면을 보는 거야. 그리고 참 이게 지금 어렵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아마 캐리스 원장님이 그 말씀하고 싶으셨을 때인데 4월 9일 날.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그 이것도 그 애트리에서 연구원들 그 공부 그런 거 다 이제 여기서 하는 거지.
뽑는 게 크로마키가 아니라도 스위치 믹서라는 걸 보면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좋죠. 이것도 2019년 우리 코로나 있기 바로 전에 그 현장에서 이 장관님이 하고 있는 공간혁신의 오늘의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자료도 보여주고 이 컨텐츠 터지기도 하고 다 되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 이게 다 사람을 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면이 옆에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거 더 넣어주면 멋있게 되잖아요. 다양성이 이렇게.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요건이 비대월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파사드 기술이 있어가지고 얘로 프로젝터를 12개, 16개 연결했어요. 방에 그게 한 스크린처럼 움직여요. 그 다양한 거 넣을 수가 있어. 이 방식을 가지고 교실을 바꾸는 거지. 이렇게 프로젝터 여러 개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 큰 강당 교실은 이렇게 스크린을 많이 달아주고 이 안에를 인테리어 하듯이 멋있게 보이게 하는 걸 이제 저 우리 옆방에 좀 이따 끝나고 보자. 그게 연결돼서 스크린들을 여러 개 연결하는 그런 게 큰 규모에서는 이거 쓰게 된다. 전체적인 개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개념은 이제 충분히 오늘 설명이 됐고, 이제 어떻게 쓰는가를 이제 실제 해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네 팀으로 나눠서 저방 가서 간단히 해보면 돼요. 이제 오늘 방송을 이걸로 하고, 질문 혹시 있어요? 한쪽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했구나. 네.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도 한 프로그램으로 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러면 저기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게 이제 몇 대씩 붙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렇지.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카메라들이 들어오고 마이크들이 들어오고 네. 그렇잖아.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고 마이크 들어왔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뭘 내보내느냐를 스위칭한 거 아니에요. 방송이. 그 스위칭이죠. 프로그램.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스위칭 방식을 기존에 있는 스위처 방식이 아닌 3D 공간 안에다가 각각의 카메라 장면들을 놓고 걔를 어떻게 합성하느냐의 툴을 제공해서 구성을 시켜가지고 야 나는 이 장면이 하나 필요해. 요 장면이 필요해 해서 걔들이 바꿔가는데 그 장면 중에 파워포인트가 있다. 교실에서 얘기하는 프로젝터 스크린 대신에 가상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터 같이 가상 칠판을 저기다 보여서 거기다 PPT를 바꿔나가면서 하면 되고 그때 동시에 보여야 되는 학생이나 비대면 학생을 저기다 보이면은 효율적으로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된다. 저렇게 최종적으로 보이는 이 장면들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걸 하려니까 조금 다른 기술이 필요했다. 여기서는 가상 3D 렌더 스위칭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저런 표현을 일반인도 하게 만든 것이다. 응? 그러니까 이 스위처에서 비디오도 연결하고 이거 누르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음 비디오 이렇게 줄여가지고 스케일링해서 PIP로 넣어서 그걸 나가는 걸 또 하나 만들어주고 또 거기다 또 자막 하나 넣게 해서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든 그 스위처들 버튼 작동은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가 아니고 모니터 보면서 막 조정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메모를 한 다음에 사인 다 붙여놓고 그걸 눌러가면서 하잖아. 그런 보수적인 방식에서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보면서 조정하고 아까처럼 마우스 바꿔보면 되니까 우선 이제 강사가 이동하게 되면 이동 카메라 추적 카메라를 통해서 강사면이 그렇지. 계속 움직이는 걸로 나오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를 강사 카메라로 찍었다. 그러면 여기 항상 거기 오는 거지. 추적 카메라가. 저기 위치에서 그냥 강사가 계속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만 저기 서 있는 거지. 거기서 계속 예. 움직이는 거지.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출판 목표는 강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 그 크로마키가 아니래도 크로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갖다 다 붙여놓은 거죠. 그럼 자료하고 강사가 있는데 강사가 전자칠판을 대면 자료가 커지는 거고 강사가 학생들 얘기하면 선생님이 커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해도 완전히 혁신이지. 그 강사 트래킹에서 선생님이 커지고 약간 작아지고 아까처럼 약간 하면서 자료로 갔다 그러면은 그놈이 슉 커진단 말이에요. 거기가 되는 거니까. 대신 이거는
전자칠판 화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하죠. 그러면서 또 멋있게 장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환경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전자칠판을 놓으면 한 카메라로 전자칠판하고 선생님을 같이 찍어. 전체를. 전체를 찍어서 그거를 아까 이쁜 스튜디오 안에 세워. 그리고 이 전자칠판 여기 나오는 건 카메라로 찍은 거지만 이 전자칠판 들어온 거 옆에서 다시 큰 가상칠판에다 보여줘요. 그러면 갑자기 스토리가 멋있어요. 실제 칠판이 있는 거에 또 큰 스크린이 있어. 그럼 이렇게 가서 쓰는 거 보인 다음에 이렇게 딱 스위칭해서 칠판만 쭉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5000 같은 거로 하면 아주 굉장히 멋있는 걸 만들 수 있죠. 네, 결국은 제가 보면 엔지니어가 필요 없다고는 하시지만 결국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지. 해야지만 그 이제 이 결과물들이 네, 그렇지.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스튜디오 프리셋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거를 그 학교마다 이제 나는 여기서 강의만 해요. 나는 이것만 해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리 정의를 하는 시간. 네, 미리 해놓고 주는 거면 되는데 보통 한 3, 4일 써보면은 자기들이 다 해. 이제 물론 강의하러 온 선생님 이것만 줘야지. 선생님 아무 신경 쓰면 이것만 가져 하세요. 그거고 한 명 정도가 조금 더 해주면 좋고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리 해서 갖다 주는 거야. 대부분이 그거 한 것만 써요. 그럼 이제 뭐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 이렇게 앉아서만 고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잡아놓고 서서 하는 분들 서서 하시는 분들은 서서 하는 걸로 네. 또 이렇게 아까 전 뭐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걸로 그렇지. 프로파일링을 해놓으면 네. 내가 쓰는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네. 뭐 화면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지.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여기에 지금 유튜브로 한 1000개 이상의 이그잼플들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서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아이스 400값 쫙 나와. 그걸 보고서 참고에 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걸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운영 원리만 알면 자기들이 자기식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안중교 목사님 같은 분도 이제 매일 올리시는데, 뭐, 유튜브에 뭐, 무지 많이 매일 올리죠. 근데 거기도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교회가 커서. 뭐 청년회 하실 때 무슨 이 교회가 일로 바뀌어요. 여기 통하면 나가니까 다 성전에 강의도 하지만 여기로 와서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진다. 약간 스트리밍 버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버전들이 다 스트리밍을 다 돼요. 자, 이제 그 이제 어드밴스 코스로 넘어가면 이제 그